새우볶음밥 시작하겠습니다. 새우볶음밥은 먼저 새우를 데치고 밥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리 순서 잘 기억해 두세요. 냄비에 먼저 물 끓이고 새우부터 준비해 보겠습니다. 새우는 이쑤시개가 나오거든요. 내장 제거해 주시고 등 쪽에 내장 제거해 주시는데 이렇게 알새우가 나와요. 그런데 내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안쪽에 다리 있는 거는 힘줄이니까 굳이 제거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내장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발라내 주세요. 기다리는 동안에 채소 손질을 하겠습니다. 대파는 안에 심 제거하고 가운데 파란 부분을 제거할게요. 그리고 재료 모두 0.5로 낮춰줍니다. 불게요. 끓는 물에 새우 데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묻기 때문에 살짝만 데쳐주시면 돼요. 요구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밥을 먼저 하고 새우를 데칠 수가 없잖아요. 가스불을 하나밖에 못 쓰는데, 그리고 냄비가 하나밖에 없다면 새우를 먼저 데치고 밥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새우가 핑크색으로 됐어요. 새우 데쳤습니다. 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해서 식혀놔야 되기 때문에요. 칼질보다는 불 위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쌀은 불린 쌀이 지급이 돼요. 자, 그러면은 물기를 먼저 일단 빼보시고 쌀은 버리지 마세요. 물기 빼시고 얼마나 되는지 계량컵으로 재보도록 합니다. 흘릴 수 있으니까 바로 밥하는 냄비에다 계량하시면 편하겠죠. 자, 쌀이 한 컵이면 물도 한 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센 불로 한 2분 정도 끓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끓으면 약불로 줄여서 8분 합니다. 이렇게 투명한 냄비 뚜껑을 가져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뚜껑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안 보여도 돼요. 한 2분 정도면 끓거든요. 그래서 2분 있다가 약불로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기다리면서 다른 재료 손질해야 되겠죠? 당근 껍질 벗기고 0.5입니다. 0.5로 먼저 채를 썰고 또 0.5로 굵직굵직하게 다져줍니다. 밥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약하게 하시고 약불로 8분 또는 7분 정도 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피망입니다. 피망 안에 씨나 심이 있다면 조금 제거를 하시고, 다음에 0.5 계란을 깨두겠습니다. 계란은 노른자 흰자 섞어둡니다. 알끈 제거는 필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중식에서는 알끈 제거를 막 열심히 하려고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시간 여유가 되면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간은 따로따로 하는 게 항상 원래 맛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소금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열심히 풀지 말고요. 그냥 대강 네, 이렇게 풀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시험에서는 두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밥을 하는 동안 다른 재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분에서 8분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냄비 바닥에 밥이 눌러붙는 소리가 납니다. 따닥따닥 하거나 탁탁 하는 소리가 나는데요, 그때면 딱 알맞은 시간입니다. 5분 됐는데 밥에서 소리가 난다면 불이 셌거나 물이 부족한 겁니다. 그럼 추가로 물을 부어야 되겠죠. 그리고 8분이 됐는데도 소리가 안 난다면 물을 많이 넣거나 불이 처음부터 약불이었던 겁니다. 그럼 한 10분 정도 기다려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밥은 이렇게 뚜껑을 닫고 10분 정도 뜸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밥을 너무 늦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다 뜸이 들여졌으면 볶음밥은 식혀서 꼬들꼬들한 밥으로 하는 게 맛있기 때문에 넓은 접시에 펼쳐 식혀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뜸을 들이고 식히겠습니다. 자, 뜸 들여진 밥을 꺼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잘 섞어서 넓은 접시에 꺼내서 식혀두시고 조금 식은 다음에 볶아주시면 더 맛있는 볶음밥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시간의 텀이 있잖아요. 그때 다른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제 볶음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우볶음밥은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책에 써있는 방법은요, 계란을 먼저 볶아 바깥으로 꺼내고 그 다음에 채소와 밥을 볶아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계란 비린내가 덜 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란과 밥을 같이 볶고 야채를 나중에 넣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방법은 다 같이 볶는 거예요. 이러면 제일 간단하긴 하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편하고 이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요구사항에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책에 적힌 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기름, 2큰술 정도 여유 있게 두르겠습니다. 소금을 계란에 이렇게 넣어 놓으셔도 되고 스크램블 하면서 소금을 조금 넣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넉넉한 기름을 넣어 주시는 게 스크램블이 훨씬 더 부드럽게 잘 돼요. 자, 계란 준비해 두고요. 기름이 조금 뜨거워지면 넣어 볼게요. 갑자기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지글지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나면요, 가볍게 두세 번 정도 저어서 덩어리지지 않게 합니다. 빠르게 크게 덩어리지지 않도록. 자, 이렇게 하고 꺼내겠습니다. 자, 이제 채소 볶기 들어갑니다. 대파로 향을 내주고요. 대파가 조금 얇아서 탈 수 있어요. 그럼 중간불 정도로 해주세요. 당근이 0.5 정도로 사방하다 보면 은근 두꺼워서 안 익어요. 그래서 대파 향 잠깐 내고 바로 당근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새우인데 새우를 오래 데쳐서 혹시나 다 익었다면 밥을 먼저 볶으셔도 되고요. 또는 새우가 조금 덜 익었으면 먼저 넣어주시면 돼요. 자, 녹색을 먼저 넣으면 색이 변하겠죠? 그런 것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새우. 자, 그리고 식혀놓은 밥 꼬들꼬들하게 볶아줄게요. 이때 밥에도 소금 간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헷갈리시면 그냥 아예 마지막에 하세요. 밥을 누르지 말고 떡지게 하지 말고 하나하나 기름에 코팅시켜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 야채도 있고 밥도 코팅이 됐다면 달걀하고 피망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간, 소금, 흰 후추로 합니다. 지급재료에 검은 후추가 아니라 흰 후추가 있습니다. 완성 접시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새우볶음밥 동그랗게 담겨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중국식 국자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우리는 그 국자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밥그릇 이용해 볼게요. 새우를 이렇게 밑에다가 조금 깔아주시면 모양이 훨씬 이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에 새우를 깔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위에다가 골고루 밥이랑 재료를 얹어줄게요. 제가 바닥에 이렇게 그릇을 받치는 이유는 넣다가 흘리기 때문에 이렇게 받쳐놓고 하시면은 나중에 다시 넣기도 훨씬 좋습니다. 깔끔해 보이고. 그 다음에 살짝만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밥이 깨지지 않아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다 접시 그대로 올려주시고 그냥 이렇게 엎어주시면 돼요. 자, 새우볶음밥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걸 미리 꺼내놓으면요 갈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엎어두셨다가 제출하기 직전에 이렇게 밖으로 올려보세요. 그러면 더 이쁜 모양이 나올 겁니다. 일단은 모양보다 새우가 익어야 되고요. 밥이 질지 않게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안 익어서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재료들이 골고루 볶아지면서 모든 재료가 다 익어야 됩니다. 새우볶음밥 완성되었습니다.